예, 얼마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죠. 당시 이 제안을 야당이 거부했었는데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국회에서 취재하는 정유미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 기자. 네. 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? 네,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. 이 그렇죠. 상황에 따라 이 전략도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청와대가 지금처럼 버틸 경우 야당이 쓸수 있는 카드는 탄핵뿐입니다.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이 황교안 총리에게 넘어갑니다. 야당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야당에선 이 제일 무서운 건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 하는 거다.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흔한 말로 이죽 서서 개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탄핵을 하더라도 미리 새 총리를 뽑아 놓자는 논리입니다. 예,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이새 총리를 뽑아서 추천을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그건 아닙니다.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예. 이 헌법상 총리 임명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. 어제 야3당 대표회담에서 박전 위원장이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예, 그렇다면 뭐 형식적으로 그렇긴 해도 실제로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? 네, 먼저 야당 상황부터 보면요. 예.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시기상으로는 이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 입에서 퇴진 선언이 나오도록 하는 게 지금은 먼저라는 겁니다. 추 대표로서는 단독 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철회를 했는데 며칠도 안돼 다시 회담하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. 사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또산 넘어 산입니다. 국회 총리 추천권을 넘긴다고 했지만 야당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. 또 예.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총리에게 넘기는 권한 그 범위를 놓고도 박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하나 쉬운 길은 없어 보입니다. 예, 그러나 어쨌든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겠군요. 네. 예,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.